엄마는 딱 들어오니까 신이란 말이야, 신. 이게 1, 2년 묵은 신이 아니야. 네. 그리고 원래 불렸던 신도 있고, 어? 욕쟁이 할머니도 있고, 네. 그리고 저 본인에는 몰라, 신 벌전이야. 네. 어? 할머니도 그렇진, 본인의 외가부리가 신의 벌전으로 다 저렇게 험해. 본인 뒤따라 들어오는 게 다 험하단 말이야. 네. 그래서 본인은 일부 종사 못해, 이부 종사도 그래. 어? 인간의 복도 없어, 남자 복도 없어. 살기도 싫었어, 진짜로다가. 지금은,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엄마는, 몰라, 이제 막장이야, 막장. 내 스스로한테. 네, 맞아요. 될 대로 되라 이거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이면 난 갈 거고. 네. 응?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미가 없어.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갈피를 못 잡겠어. 응? 평생을 갈피를 못 잡고 살았던 것 같아. 응? 근데 엄마는 나 혼자 살았어야 돼, 원래. 응? 근데 외로워. 내 스스로가. 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또 못 넘어가. 그니까, 그거 지금까지 그러고 오지랖이에요. 응? 그러면 나한테 오는 인간은 다 그 새끼야. 그 새끼 먹여 살림 하나면 가잖아, 저렇게. 다 자기가 잘났대. 응? 그래서 엄마는 지금 울지 못하는 닭이다, 그래. 응? 근데 엄마도 잘못이야. 신이 예전부터 엄마 가자 했는데 본인이 진짜 무당이라면 무자도 듣기 싫었던 거야. 왜? 저렇게 불렸던 할머니가 나를 이뻐해주고 우리 집안을 좀 잘 이끌어주고 움직였으면 괜찮은데 저 불렸던 할머니가 자기 욕심만 찾으신 거야. 근데 갈 때 그 집에서 갔어. 네. 응? 누가 하나 자기 돌봐준 사람이 없어. 마지막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 그 할미도. 응? 그리고 본인도 할미를 징후로 했던 거고. 응? 미친년이라 본인 보고, 할매가. 응? 본인도 할미한테 그냥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랬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싫었어요. 응. 할머니가. 응? 그 팔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솔직히. 지금 와서 보면. 뭐가 있었어,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개뿔도 없었지. 먹고 살라고 움직였던 것 뿐이지. 응? 본인도 지금도 봐봐. 내 팔자나. 응? 엄마 팔자나. 응? 겉 외모는 아빠 형상 되게 많아요. 예, 맞아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 닮았어요. 근데 성격 또라이 짓 하는 건 엄마야. 아빠도 불쌍한 사람 못 보고. 맞아요. 딱 응? 아빠에서 김사까시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본인네 그런데 아빠도 한량이야. 네. 응? 본인도 한량이고. 네. 술 먹지 마요. 예. 응? 많이 안 마셔요, 요새는. 예전에 먹었을 때 봐봐. 엄청 먹었죠. 말술이지, 말술. 응? 날이 새도 먹었는데. 네, 맞아요. 응? 그리고 엄마는 지금은 내 마음 잡자 자꾸 그래. 네. 지금도 같이 사시는 분 있지? 예. 근데 싫죠? 그냥 마음 붙이고 살라고 원체 도와줬으니까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근데도 응? 진득하니 몇 년을 그러니까 그냥 마음 붙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응. 근데 나한테 정준 게 없잖아. 그냥 마음 남들 보면 고마운 사람이야. 네. 근데 나한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쪼잔해. 근데 잘 하기는 해요. 근데 응. 남들 보면 참 야, 사람 잘 만났다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처음만 같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사람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엄마는 엄마가 해주는 건 다 해줘. 맞춰주고. 네. 근데 여자로서는 꽝이야. 예. 네. 알아요. 그래서 불만 없어요. 그냥 그것도 다 내려놨어요. 응? 그리고 뭘 또 하고 싶은 게 있어? 장사하고 싶은 게 있어? 아니요. 지금은 지금 받는 대로 그냥 응. 월급 받으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더 좋아서 아무것도 하지 마요. 안 하는 게 나. 그리고 엄마는 위하고 갑상선 좀 검사 좀 해. 네. 갑상선 검사했어? 네, 수술도 했어요. 응. 근데 지금 아직도 안 좋아. 응. 그래서 이 뒷목으로 와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아, 요새 말도 못하게 뒷목이 아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경주사 맞고 왔거든요. 이게 여기 건들잖아. 지금 일하면 엄마 내 치료로 올 수 있어. 아,
그럼 쓰러져 잘못하면. 이게 신이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기로다가, 그 기가 멍멍하단 말이야. 네. 응? 어, 맞아요, 선생님. 혼자만 느껴요, 그거를. 응? 느끼고 있어요, 요새. 이게, 근데 본인 애들이 모르는 게, 이게 귀신이 보인다고 다가 아니야. 응? 심장을 건들고 타고 길을 간다는 게 뭐야. 지금 나를 건들고 막 움직인다는 게. 일하다 보면 이제 공황장애 와. 응?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도 시야도 어쩔 때 뿌옇단 말이야, 이렇게. 네, 요새 그래요. 응? 근데 이게 엄마는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나는 신은 이제 지나갔어. 아니, 그렇진 않은데, 전에는 뭐가 이상하면,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요새는 몸으로 딱 이상한 게 딱 느껴지려고 하더라고, 느낌이 오더라고. 잘못하면 내년에 또 큰 수술 올라가야 돼, 엄마, 잘못하면. 선생님, 다리 좀 똑바로 놔도 네? 될까요? 다리가 저려서. 그래서, 이 신의 풍파는 평생 가는 거예요.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이걸 정확하게, 테스트를 정확하게 받아서 구분을 해놔야지. 지금 뭐 내리굿을 받으라는 게 아니야. 네. 신을 잘 테스트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분이 나를 불리려고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나랑 어? 빌어달라고 하는 건지, 근데 본인이 테스트를 받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답이 나. 그래야지 엄마 내년에 가서 후회할 일 없어. 자칫 잘못하면 내년 가서 후회할 일 나온다 그래. 길 가다 그냥 잘못하면 쓰러지면 어떡할 거야. 이게 내가 이제 가져갈 게 없어서 그래.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기미가 있으면 그걸 싹 빼갔단 말이야. 이제 가져갈 거는 몸뚱이밖에 없어. 응? 그래서 점을 뭐 이거 어쩌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봐서 정확하게 내 진단을 정확하게 잘 내려야 되는 거야. 그 무당을 엄마도 안 가보진 않았잖아. 응? 가보고도 콧방귀 끼고 나온 데도 많고. 근데 에이. 저거는 그냥 인간이 하는 말이지 어떻게 신이 하는 말이냐고. 응?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저런 게 안 보여야 돼, 우리 눈에. 저런 분들이 안 보여야 되는데. 응? 저렇게 저승사자처럼 오지. 신이라고 왔지. 근데 신이라고 왔는데 벌전으로 왔단 말이야. 왜? 본인네 외할머니가 저분을 마지막에 제대로 해양을 못 시킨 거야. 응?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 본인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밥 미친 거야. 네. 응? 그에다가 본인한테 또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초는 작게 와. 네. 응? 그 다음에 이제 갔다가 강하게 왔다가 또 약하게 왔다가 없어진 듯 하다가 또 한번 확 치고 들어오고. 근데 죽고 목숨이 끊어져야지 신이 가는 거야. 다른 사람을 또 찾지. 지금은 가서 갈 만한 사람을 찾아도 찾을 데가 없어. 응? 그리고 남편은 어쨌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사람은 나쁘진 않아. 착해. 네. 그리고 자기 되게 성실해. 근데 네, 소심해서 맞아요. 문제야. 네, 맞아요. 응? 밴댕이야, 밴댕이. 응? 근데 엄마는 그런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 건 맞아. 아, 그래요. 왜냐면 욱한 사람 만나면 벌써 맨날 싸우고 지지고 웃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띠상으로는 전혀 안 맞는 띠 같은데. 젊었으면 못 살지. 아. 엄마가 젊었으면. 엄마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가 하잖아. 늦게 시집 가라, 늦게 네. 해라. 한 번, 두 번 갔다 와야 된다, 세 번 내가 하잖아. 엄마는 세 번 갔다 와야 된다고. 네, 네. 왜? 그게 풍파를 겪어야 된다는 거야. 겪지 않았으면 저분하고도 못 살아. 이미 다 겪어나갔는데. 응, 그러니까 에휴 저 옛날에 그것도 참았는데 이것도 못 참냐. 지금 그런 마음이. 그래 백날 저기 해봤자 뭐. 응. 그렇다고 엄마가 막 지금 옛날처럼 막 미친처럼 돌아다니기라 하기를 해. 아니면 옛날에 있어서 쓸 때는 엄마도 한량이야. 네. 근데 지금은 내 자신이 이제 비참해져서 네. 누구를 만나는 것도 솔직히 싫어. 네. 응. 그게 처량해진 거야. 옛날에는 없어도 고였거든. 네, 맞아요. 아우, 너무 잘 맞으세요. 맞아요. 못 먹어도 고라고 맨날 달고 살았어요. 고고하다가 지금 끝장 남겨. 응? 그러니까, 이런 데 왔을 때는 답을 얻었으면 그거를 실행을 해봐야 돼.
맨날 더 없어 이제 좀 더 가면. 네? 그래서 무당대라는 건 아니야. 네. 신을 자정을 시킨 건지 저분들은 화답을 잘 받아야 엄마가 내년에 몸으로 치는 걸 막을 수가 있어. 응. 몸은 딱 치고 나면 후회해. 그러겠죠. 응. 엄마도 이거 갑상선 수술한 것도 이것도 한번 살 맞은 거야. 지금 허리도 안 좋단 말이야. 어, 선생님 너무 잘 보세요. 응? 허리가 꼼짝을 안 해요.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지. 네. 응? 왜냐면 허리가 지금 네 개가 지금 눌려 있단 말이야, 신경이. 어. 응? 내 마디가. 갑자기 살 많이 찌고 나서 작년에 살 쪄서 그런 게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계속 이렇게 오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귀신병이야. 네. 그러니까 가서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한번 도량에 와요. 네, 아니 여기는 개인적으로라도 오고 싶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네, 뭐 지금은 보셔서 알겠지만 없어, 다 그지. 떨려서 뭐 하나. 그래서 내가 하잖아. 엄마가 이제 정성들이 와서 조라도 네. 키고 인사라도 하고 네. 자꾸 여기 도량에 와서 인사도 하고. 근데 응? 너무 살려달라고. 살아서 어떻게 뭐 하는 건지도 전혀 모르고. 하나만 알려줄게. 그냥 마음이 살면서 너무 허하니까 그냥 작년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짜 유튜브에서 보고 돈을 백 얼마를 빌렸어요.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런 데를 무시하다가 아는 언니한테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딱 열 군데만 선정해서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지 보고 나를 좀 잘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진짜 이제는 초원제로라도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봤다가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과 사연이 너무 많았어갖고 아 역시 똑같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그 유튜브를 보고 여기는 오고 싶었는데 그때는 진짜로 하나도 없을 때가 돼버렸고 근데 어떻게 용군TV 저분하고 연결이 돼서 왔는데 아 이게 아까 여기라고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 이게 인연이 돼서 나를 누가 여기다 끌어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살려주려고 이제 예 네, 그랬나? 야 진짜 오고 싶은데 내가 여기로 오네 뭐 이런 생각 바로 옆에 광덕사를 가면서도 있는지 자체를 몰랐으니까 모르죠. 물론 뭐 알아도 돈이 없어서 못 왔겠지만 몰랐으니까 못 왔는데 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가셔서 마음 정리 좀 하시고 여기 버스 타고 오면 한 시간에서 시내에서 예 차는 있어서 지금 그래서 아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게 3년 정도 사업하다가 작년에 억대를 크게 당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돈 못 받아? 아니야, 끝났어요. 응? 당연히 못 받고 그때 이제 죽으려다가 뭐 어떻게 응. 이렇게까지 연명되고 있지만 저 뭐야 그 관제 그게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던 관제예요. 저도 고소를 했었고 전 사업자한테 그 사업자도 이제 저를 고소를 했는데 제가 고소한 건 다 이제 넘어가고 송치가 되고 했는데 이때쯤이면 이제 풀려있기도 할 때가 되긴 됐는데 사실 경찰서 가는 게 일반 사람들이 그게 지치잖아요. 근데 그 제 인생이 아주 귀신이죠. 그 사람은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쯤 대충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일단 내년 고비까지는 잘 넘어가야 돼. 저 사람들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한 방에 보내려고 그 이미 한 방에 보내려고 다섯 건을 한꺼번에 넣었어요, 저를. 그때 몰라 두 건을 더 넣는데. 아, 근데 뭐 상관은 없고 어쨌든 그 진술. 내 넘어갈 수 있어. 네, 진술하는데 그 형사님이 제가 정확한 증거랑 어떤 법인 제가 대표였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은행 계좌에 다 넣었더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뭐 아무 일 저기가 없을는지 어떻게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돼지띠들은 뭐 이렇게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런 거 풀리고 뭐 그래서 엄마는 사주로 움직여지지 않아. 신이 나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날아가. 그러잖아 빈털털이 만두 그다음에 이제 몸친다고. 그럼 어떻게 이것도 문제가 생기나요 또? 그러잖아. 근데 몰라 넘어가긴 넘어간대. 크게 나한테 당하지는 않는데 이제 엄마가 내자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단 말이야.
그거야 뭐 평생 받고 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내년에 가서 내가 그래서 엄마가 목 잡고 쓰러진다고 하잖아, 잘못하면. 이게 참 못된 말인데 사주를 생일월일을 갖고 왔거든요. 누가 아시는 분이. 우리는 비방 안 쳐줘.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고 수옥살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쪽 사람이 왜냐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 또 그런 게 막 보인다고 얘기해서 그거 한번만 물어보고 너무 저를 괴롭히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또 이제 한 번 더 움직여서 들어갔다 와야지. 그거면 돼요. 저는 뭐 지금 있는 데서 선생님 같은 업체지만 지금 한 군데를 이직 이제 옮기는 중이거든요. 일단 엄마 오는 있어요. 움직여요. 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네 그래요. 한 번씩 그래도 저도 이쪽에 사니까 한 번씩 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